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 소장님은 오늘 땡땡 신작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신작이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뒤에 힌트는 다 나와 있긴 합니다. 열심히 게임하는 손놀림의 사진이 보이는데, 자, 게임주들이 어쨌든 최근에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최근에 실적과 관련돼서 괜찮은 실적을 보여준 그런 게임주들도 있었습니다. 자, 게임주 계속해서 우리가 봐도 될까요?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계속해서 봐도 되는데 사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외적으로 다른 관점도 봐야 이렇게 돼야 됐던 거였는데요. 네. 예, 그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 최근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행보가 엇갈립니다. 근데 이제 뭐 위메이드나 그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쵸. 반면에 이제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못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적에 따라 최근에 그 게임주가 행보가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데 게임주 특성상 연말까지는 사실상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나와주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들을 계속 좀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되고 그 관련된 기업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뭐 이전에 게임주지만은 낙폭이 좀 과대했고 최근에 그걸 통해서 실적으로 커버를 친 기업들 위주로 계속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까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그 16일부터 그 G스타 2023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보신다 한다면 단순히 이제 게임주에 대한 신작 기대감 플러스 외적인 요인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 게임 신작에 대한 부각받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살펴보고 그 게임 관련된 기업들을 통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주를 살펴보실 때는 다양한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작 플러스 뭐 실적도 뒷받침되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11월에 행사가 있죠. 지스타 관련해서 또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될 텐데 그러면 게임주 중에 어떤 종목을 그렇게 우리가 부합한 종목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위메이드가 있는데 이 위메이드는 지금 좀 약간은 그 투자 그 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을 그렇죠.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신작에 대해서 2종에 대한 체험을 지스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기업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련 위믹스를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게임 플러스 결국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가 복합적으로 부각받는 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뭐 117%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이 6분기 만에 이제 흑자를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포인트가 지난 8일 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에 상장을 했는데 사실상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빗썹, 코인원, 그리고 코빗 등의 위믹스 상장을 좀 진행을 했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다만 이제 고팍스의 경우에는 그 위믹스를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기다 보니까 이 위믹스의 이러한 고팍스 상장 재상장이 아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위메이드가 게임주기는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하는 거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10월부터 추세가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5만 3천 원 부근에서 5만 5천 원 부근에 두터운 매물대를 뚫고 지금 위에 상단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는 별다른 저항 구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경우는 뭐 이전에 그 가상화폐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지만 않는다 한다면 위에 상단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고 외인과 기관에 순매세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네. 추가적으로 7만 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섞여 있는 또 한때 엄청나게 뜨거웠던 종목인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한 종목 게임 간단하게 좀 체크해볼까요? 네, 그 잘 관심이 없는 넷마블이고요. 네. 이 넷마블은 그 상반기 내년 상반기 때 그 파라곤 더 그 디 오버 프라임이라는 게임 그 신작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총 6종과 그 중국의 출시작 한 종을 좀 선보일 예정인데 사실상 이거보다도 그 넷마블이 하이브에 대한 지분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 지분 중에 250만 주를 좀 블루딜을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넷마블의 경우에는 재무적인 구조가 굉장히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금화를 통해서 재무적인 구조 개선을 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저점 매수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 과정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 300선 이상 돌파를 했을 때 마지노선이 한 5만 8천 원까지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 두 가지, 위메이드와 넷마블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임주 중에서도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 게임의 신작 기대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게임주들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께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게임주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네오이즈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네. 게임주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신작,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출시가 얼마나 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지스타를 앞두게 되면서 지스타에서 어떤 신작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흥행을 하는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면서 관련했을 때 신작에 굉장히 큰 기대가 모아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흥행을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뭐 신작에 대해서 그다지 큰 기대가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주가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바닥권 대비했을 때 큰 폭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는 좀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 감이 남아 있다는 점. 오늘도 보면 해외 콘솔 게임 시장 확대를 위해서 폴란드 게임 개발사라고 할 수 있는 뭐 블랭크 쪽에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약 200억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게임 쪽에서의 변화를 찾게 되면 콘솔 게임 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게임 기업 같은 경우에는 MMORPG 쪽에 조금 더 주력을 진행하고 있고 MMORPG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좀 같은 필더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저가 게임을 하는 그런 식인데 좀 게임 방식이 유사합니다. 그만큼 조금 더 색다른 게임 혹은 매니아층이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는 콘솔 게임 쪽에서의 기회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 콘솔 부분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 피해 거지 쪽을 통해서 판매량이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네오위즈 쪽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피해 거짓이 어느 정도 판매량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위즈 주가의 차트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에 지금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바닥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지만 피해 거짓이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장을 판매한 좀 굉장히 좋은 IP라는 점을 보면 여전히 관련했을 때 판매량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관련했을 때 콘솔 시장 쪽에서의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 네. 중장기적으로 네오위즈라는 종목군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오위즈까지 게임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적까지 뒷받침되어 있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섞인 게임주 위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